기도하는 사람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우리 한민족이 이 서러움을 많이 하고 한이 많은 민족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표현을 뭐 소가 운다. 소가 울기는 왜 울어요? 새가 운다. 바람이 운다다도 한 밤에 부는 바람을 바람이 운다 그런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bird is singing 해서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가 눈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그 영화를 봐도 코믹 영화나 역사 영화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울리는 영화를 보면 아, 영화 진짜 잘 됐다 이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 국민을 울렸던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하고 그냥 눈물이 펑펑펑. 그런데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저는 우리 집 사람을 보고 여자가 참 독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연속극을 저는 뭐 볼 못 보는데 그 전에 한번 같이 연속극을 보면 저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보다가 눈물을 지사를 보고 맹숭맹숭하고 있어요. 아니 눈물이 안 나? 그러면 왜 눈물이 나? 이런다. 독한지 몰라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목사도 싸우고 집사도 싸우고 장로도 싸운다는 것을 아시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많이 싸웠어요. 싸우는 게 뭐냐? 주도권 싸움이에요. 자기가 이 집안의 왕이 되겠다는 거지. 그런데 수없이 싸웠는데 먼저 뱉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절대로 제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뱉기를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말고 그냥 웃어버리면 되는 거야. 왜 그럴까를 연구해 봤어요. 남자는 강한 척해도 이게 만든 체질이 흙이라. 그래가지고 눈물 앞에는 꼼짝을 못해. 근데 여자는 체질이 빽따구야. 아무리 물을 뿌려도 끄떡을 안 해요. 감동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돈만 없으면 울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움 받았을 때 BC 626년 요시아 왕 시절이었는데 요시아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역할을 할애할 때 요시아 왕이 치리하던 그 땅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고 또 사인을 주어도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경제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한 방에 축복이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완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외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외치는 선지자들 비판하고 자신의 어둠과 불의를 정당화할 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마음이 상하여도 완악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비난이 되면 안 돼요. 목사의 설교가 튕겨나가면 안 돼요. 비판하면 그날부터 완악함이 온 거예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바벨론의 군사는 잔인한 군사였어요.
인정사정 없이 목을 베고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다 밧줄에 묶고 철사줄에 코 끼고 막 팔뚝 끼고 해가지고 짐승처럼 끌고 가서 노동의 현장에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그 땅에 남겼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일으키셔서 농사가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는 바짝 말라 빠져 죽어가는 나무들이 왕성한 가지만 자랑하고 있고 헤한 곳에 바람은 으슬렁거리는 쓸쓸함이 거리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외치기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세우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열 사람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인 한 사람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들을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 그들의 군홧발과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슬픔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2장, 예레미야가 2장 12절에 그들이 성읍 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뭡니까? 이미 힘 있는 남정네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동장으로 끌려가 버렸고 이제 노약자들이 농사를 지으려 해도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도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마실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어머님의 가슴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봐야만 했었습니다. 제 가슴을 빨아도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슬픈 탄식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기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쌀독에 조금 남은 쌀 남겨두며 저거 마지막 것이니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가 남편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죽을 때는 죽어도 이 배고픔을 못 참겠으니 남은 쌀 털어 밥을 좀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독을 톡톡톡톡 털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밥상을 안겼습니다. 밥을 조금 먹다가 보니까 바짝 말라 굶주리는 아들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숟가락질을 못하여 이렇게 숟가락을 놓으면서 아들들아 너희들이 먹어라. 얼마 되지 않는 밥 가지고 아이들이 벌떼처럼 들려들어 손으로 막 끌어 먹습니다. 한 주먹 두 주먹 찌고 나니까 밥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텅빈 밥그릇을 손가락으로 끌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는데 바벨론의 포악한 군사들이 군홧발로 집으로 쳐들어와 칼을 빼서 그 아이들의 팍 긁는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고 잘린 손가락은 그 밥그릇 주변에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죽자 그 슬픈 죽음을 바라본 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듯 그 잘려진 그 손가락을 들고 나는 이 손가락이 배가 고파 밥그릇을
끓고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다. 차라리 내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으면 이 비극적인 처참한 현실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며 그 잘려진 아들의 손가락을 잡아다가 자기 눈을 찔렀어. 눈을 실명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구 땅에 비극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 축복받은 민족이라 축복받은 땅이라 말했던 그곳에 그토록 지구상에는 없을 만큼 잔혹한 비극의 역사가 나타났던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위가 시작될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친다고 했어요. 전쟁의 일촉즉발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위 50일의 기적을 시작하면서 매일 300 내지 4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언제 그랬더냐? 사그러졌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땅을 사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잠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고 예배드리는 예배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십 앞에 감동과 열정과 흥분한 가슴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죽은 예배. 어젯밤 이 자리에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한 1, 2주밖에 안 된 한 안수 집사님이 막 통곡하며 일어서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십니까? 저는 사실 눈 한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단 한 번도 이 실명된 눈을 고쳐달라고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냥 이 슬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주하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엄지 발가락 심줄이 다 끊어져 버려 움직이지 않는 엄지 발가락을 안고 숨겨가며 그 슬픔을 감춘 채 살았었다. 그런데 50일에 기도 나와 성령 받고 난 성령님이 자신의 발을 만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한쪽 다리가 아픈 그 무릎을 성령님이 만져주셨는데 탁탁해지며 그 무릎이 고침 받고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나도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눈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던가? 하며 목사님이 회개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하며 진실 어린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역적잠에 빠져서 이런 것을 보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내대는 먹고 살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교회가 있다고 주님의 생명입니까? 교회가 살아나야죠. 아멘. 기도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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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가들은 지금 북한과 너무 지나치게 지나고 있고 언제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될지 모를 위기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손에 달렸다고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고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고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한 게 쉽기는 더 많은 분들이 한 600명, 700명이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영상으로까지 하면 1,100명, 1,300명 이렇게 어때는 막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고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울며 기도하면 웃으며 살 수 있다. 이스라엘이 망가질 때, 그들이 망가질 때 원수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됐다. 이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비웃음을 당하면 안 됩니다. 90년도에 제가 외국을 나가니까 저보고 대한민국 사람이냐고 물은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어요. 일본 사람이냐? 아니라면 중국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딜 봐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외국을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기억 안 하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동남아를 가보세요. 다 한국 사람들이야. 주책은 안 부렸으면 좋겠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대만에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뱀탕 먹으러 갑니다. 얼마나 오래 살라고. 여러분, 뱀탕 먹어서 오래 못 삽니다. 어딜 가나 그 현지인들이요, 다 한국말을 합니다. 싸다, 싸다. 얼마? 지나가, 그냥. 우리가 이 나라가 국력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아멘. 다른 민족으로 인하여 짓밟히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디 여러분 외국 가면 얼마나 대우받습니까? 키도 땅따리한 것.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생긴 것도 좀 그래. 왜냐면 이게 나도 여기서 10cm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 아이고, 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가지고 어떤 호텔에 딱 머무 딱 내려 라비에 내려왔는데 내보다 여자들이 10cm가 더 큰 것들이 지나가는데 신경질 나더라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치십니다. 키 작은 동양의 한민족을 들어서 지금 세계를 구원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한국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됐고, 대한민국 백성 이미 자랑스러워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이 감사가 되는 그런 나라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외국 가고 미국 갔다 멕시코, 필리핀 이렇게 쭉 돌아서 오면서 미국 어딜 가도 촌스러운 거야. 송도에 살다 보니까 송도에 도로가 얼마나 잘 닦였고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쓰레기 하나 없잖아. 미국 가니까 쓰레기가 있더라. 다 집이 낮아. 여러분, 진짜 천지개벽한 땅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화되면 여러분 다 죽어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증오합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증오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켜지고 자녀들이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울며 기도하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왜 그러느냐면 눈물 속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물 속에는 진실이 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진실이에요. 진실 없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며 기도할 때 뭐가 나오느냐면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참 특이하게 송독 가나안 교회는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수도물을 틀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진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근위와 살아있는 임재 앞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왕 히스기야는 25세 때 유다왕이 되어 53세에 죽었지만 그가 중간중간 수많은 위기를 만났는데 첫째, 그는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병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아수르 군대는 바벨론 군대보다 더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일어났다 그러면 주변의 국가들이 그냥 백기를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징기스칸보다 더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18만 5천 군대를 이끌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담이 녹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와 맞서고 싸우려 하지 않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일어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 나라와 이 땅을 저 잔혹한 아수르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수르 군대를 싹 몰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이 땅을 보고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자녀들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말이 통합니까? 그리고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일어나 청소년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성차별법, 인권법, 뭐 희한한 법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성애를 합법한 성차별금지법, 이걸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 정신 나간 놈, 내가 또 욕이 날라고 그래. 진짜로 방송 난 욕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양반들한테 내가 묻고 싶어요. 당신 딸들이 결혼할 나이에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아빠 내 이 여자하고 내 결혼할 거라고 하면 허락하겠어요? 당신 아들들이 눈물로 길러냈고 그 아픔을 이기면 다 길러냈는데 남자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아빠 이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허락하겠냐고. 왜 지 자식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왜 남의 자식 망치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나쁜 놈들이야. 표 얻기 위하여 거짓을 합니까? 표 얻기 위하여 자기가 권력을 남용합니까? 권력 사기 위해서 영혼을 죽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놈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제보가 와가지고 무슨 아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내가 해주겠어? 배 죽이버리지. 그런데 주례를 안 해주면 고소한다? 법에 걸려? 왜 성차별법을 어겼다는 거야? 왜 목사가 성차별법을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쓰리 같은 법 앞에 굴복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못해. 예수 외에 구원 없다 이것도 말 못해. 마귀 새끼들이야. 그런데 그걸 일관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왜 교회가 일어나 울지 않습니까? 피켓 뜬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땅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물의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어둠을 보고 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눈물 속에는 감동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예스하고 사인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라의 운명도 가정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내와 남편 싸울 때 여자들 너무 강한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달려들면 남자들 기겁하고 도망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약한 척 해야 돼. 아시겠어요? 눈물 뚝뚝뚝뚝 흘리세요. 아, 너는 눈물도 물 좀 집어넣어가지고 눈물 뚝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요, 알아서 알아서 다 해줘. 그런데 눈물 쫙 말라가지고, 야, 한번 해볼까? 따져서 이러면 안 돼.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놈이 날 안 좋아해. 그 쑨놈인가 봐. 쑨놈도 아닌데 날 안 좋아해. 그런데 밥만, 밥 때만 되면 제 옆에 와가지고 다 자가자가 불쌍한 척 합니다, 이렇게. 왜냐? 여자들은 독하니까 사료만 주고 나는 불쌍한 척은 마음이 약해서 입는 것도, 입에 넣는 것도 이거 해가지고 주사니까. 이놈이 고기만 오면 와가지고 불쌍한 척. 그래가지고 한 개, 귀찮아가지고, 주미, 이거 묶고 가. 절대 안 가요. 불쌍한 척. 그래가지고 낼람낼람 받아 먹다가 숟가락 놓으면요, 싹 가버려요. 걔도 불쌍한 척 하니까 묶고 살 길이 생겨. 여러분, 정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무 흘리셨는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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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때리지 안 때려? 때리라고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약한 척 하세요. 그러면 약한 척 하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구박하고 하는 남자는 그 인간이 아니야. 그건 짐승이야. 눈물은 감동이 있습니다. 남자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눈물입니다. 아멘. 그래도 자존심 가지고 또 난 죽어도 안 그래도 그러지 말어. 그냥 따라합시다. 눈물이 감동을 준다. 진심으로 구할 때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예수예요. 오늘 우리 아멘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무너지는 내 가족, 무너지는 자녀들, 지금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몸이 건강해진다. 아멘. 이건 의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우리도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눈물샘이 아직 발달되지 않고 눈물이 한 2개월 되면 눈물샘이 이게 활성화돼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많이 흘리면 몸에 있는 많은 독소들이 다 눈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위궤양, 스트레스성 두통,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무슨 요즘은요 다 병이 스트레스성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아요.
왜냐, 남자는 어릴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 성인이 딱 되면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노래까지 있잖아. 그러면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는 걸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매일 울어요. 왜? 밥 안 줘서 울고, 성도들 은혜 받는 거 울고, 간증 듣는 거 울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서. 근데 최영주는 눈물이 없어. 여러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가 훨씬 더 오래 살더라. 그러면 조금 더 살고 싶으면 많이 울어야 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일 때 싸우지 말고 괴로우셔서 그냥 우세요. 통곡하세요. 그러면 슬픔은 사라져. 모든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요. 아멘. 하나 의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많이 우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더란다. 많이 우는 사람도 암에 안 걸리고 많이 우는 사람도 암에 안 걸리더란다. 그런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질질 짜지 말고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잖아.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은혜라는 게 오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지잖아. 그때 사람 의식 안 나라고 일 사지 말고 정신 차리도 하지 말고 흘리세요. 눈물 흘리세요. 화장 다시 고치면 되잖아. 어머나 목사님. 근데 어떤 여자는요, 검은 비가 내려. 얼마나 칠해 놨던지. 여기서 시커먼 비가 내리다가 여기서 노란 비가 되게 바뀌어. 그러면 본색이 나와, 본색이. 아, 변장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아름답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니까. 여러분, 술집에 있는 여인들이 변장하잖아. 그런데 그 아름답답습니까? 잘못해서 빼딱구둑 던진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refresh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교회에 오셔서 눈물이 흐를 때는 주님이 타칭하는 거야.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무 좋으니까, 내 영혼이 너무 편하니까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이 눈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사람 의식하느라고 은혜 쏟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울어버려. 여러분, 어쩌지도 끝까지 그 3,000원이면 됐다 간다. 아멘. 영혼 살려야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돈 주고 울고 나와서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 그것도 효과 있어. 은혜 받고 우는 것은 지금 영혼을 살리고 정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그 다음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이럽니다.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일어나 요즘 최근 기도하면 이 나라는 지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 다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10기 50일에 기적이 와서 매일 기적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틀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비 오는 날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오겠어? 라고 했는데 더 많이 왔어요. 아이들은 70명이 더 왔고 어른들은 아래위를 확 메웠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았고 천 몇백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비 오는 날도 주님께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 난 성도가 살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난 나라가 살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중심으로 그 도시가 부흥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저 한 2, 3년 전에 경제청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한국문이 다가와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송도 가나안교회를 안 다니지만 사실 내가 공문으로서 이 송도에 목사님 같은 분, 가나안교회 같은 교회 세워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런 가나안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일에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시간이 없어서 못 싸워요. 한국교회 지금 싸움판이잖아.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어. 낮에도 예배하고 밤에도 예배하고 눈 뜨면 예배, 눈 뜨면 예배. 사람들이 얼굴이 막, 어젯밤에도요 밤 11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 가. 정리해야 되는데 안 가. 좀 적당하게 하고 가세요. 왜냐, 직원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일이 있으니까. We got tomorrow. 우리 내일이 있어. 아멘. 주님, 나도 좀 재워달라고. 그런데 어제 제가요, 어젯밤에는 이 귀신을 세 사람을 쫓아냈는데 한참 쫓아내면 밤 11시 반이 넘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걸 쫓아내 죽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자기가 왜 그렇게 슬펐는지, 자기가 그렇게 왜 그렇게 억눌려 살았는지, 불안했는지, 막 자꾸 죽고 싶어 하니까 왜 죽고 싶었는지를 몰랐던 거지. 그런데 능력 앞에 딱 나타나면 이게 드러나니까, 드러나면 나가야 돼. 이런다. 아씨, 나 들켰다. 이런다. 아씨, 나 들켰다. 그럼 들켜야지. 능력 없는 데는 안 들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 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면 웃으며 살 수 있다. 자,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아, 내가 울면 내 가정 꽃이 받구나. 내가 울면 우리 교회 부흥되구나. 내가 울면 이 나라 살아나는구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눈물이 적셔져 있고 나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을 울게 만드는 거룩한 심령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